색다른 시각, 또 다른 생각. D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매일 아침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다음은 주간 섹션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부산시 한의사협회에서 한의학 상담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약손 부부 한의원 윤정훈 원장과 함께 녹용,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윤정훈 원장입니다. 네, 오늘 주제 녹용이에요, 원장님. 네, 아, 녹용이 그 홍삼하고 송성산과 함께 보약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한약재인데요. 네. 이게 녹용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왜 좋은지, 그리고 어디에 좋은지,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녹용에 대한 좀 잘못된 오해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 녹용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녹용이 사슴뿔인데 이 사슴뿔이 다른 동물의 뿔과 달리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네. 그 녹용의 가장 큰 특징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뿔이라는 점인데요. 네. 그 엘크 사슴 기준으로 하면 이게 석 달 만에 90cm 정도 자라거든요. 오, 네. 그럼 하루에 이게 3cm씩 막 자라는 건데 네. 예,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자라는 뿔은 동물 뿔 중에 녹용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자라는 뭐 성장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약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부활과 재생의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제 녹용은 이제 봄 여름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90cm 이렇게 확 자라다가 네. 가을이 되면 단단해지고 겨울이 되면 저절로 그냥 뚝 떨어져요.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새로 또 다시 그렇게 자라거든요. 네. 이게 이제 소나 뭐 코뿔소 뿔은 자르면 이제 거기서 끝났는데 네. 녹용은 이제 매년 새롭게 자랍니다. 그래서 네. 이 녹용에 재생하는 이 에너지를 또 약으로 쓰는 거죠. 네, 에너지와 재생 능력이 뭐 크다고 일단 외관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네. 원장님 녹용은 어떤 사람이 복용하면 좋습니까? 네, 녹용이 효능이 워낙 다양해서 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지만 특별히 더 도움이 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네. 첫째,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그 녹용에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있어서 성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 아이가 유독 키가 많이 작거나 아니면 좀 키가 많이 컸으면 좋겠는 아이들이 복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만성 근육통에 좋아요. 네. 보통 녹용하면은 뭐 이렇게 보약으로만 생각하는데 의외로 통증 질환에도 효과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진통제를 오래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분들 중에 이게 이제 근육이 힘이 빠지고 뼈와 인대가 약해져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때 녹용을 복용하시면은 이제 녹용이 뼈랑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조직도 재생시켜줘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큰 병을 앓거나 기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도 녹용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아, 되게 많이 아프 큰 병을 알아서 한 5kg 체중이 빠졌어요. 뭐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녹용을 복용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특별히 아프거나 병이 없어도 네. 한 50세 이후 이렇게 좀 기력이 좀 떨어지고 활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녹용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좀 활력이 떨어지신 분들도 좀 도움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신데 녹용을 만병통치약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녹용이 이제 효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만병통치약 같지만 네. 자기 몸에 맞는 한약과 같이 복용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녹용만 복용하면 이제 녹용도 소화가 잘 안 돼서 오히려 그 효능이 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소화기를 치료하는 한약하고 녹용을 조합해서 복용하면 병도 치료하고 녹용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녹용을 복용하실 때는 녹용만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한의원에 가셔서 나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맞는 맞춤 한약과 녹용을 같이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자기에 네네. 맞는 것을 복용하셔야 한다. 자, 그러면 또 일반적으로 녹용을 먹으면 또 살이 찐다 그런 속설들이 있는데 이건 좀 그렇죠. 맞는가요? 네. 아, 이게 좀 사람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뭐 전 국민이 다이어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녹용이 네. 먹으면 살이 막 찌면 이제 누가 녹용을 복용하겠어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수많은 환자분들한테 녹용을 이렇게 처방을 했지만 이때까지 녹용 복용하고 아, 원장님 녹용 복용하고 제가 비만이 됐어요. 이런 분 한 분도 못 봤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 것처럼 이렇게 큰 병을 앓거나 네. 뭐 이렇게 한 사람 체중이 갑자기 확 빠지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녹용 보약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병이 나면서 빠졌던 체중이 회복되는 경우가 회복되는 있어요. 거죠, 네. 예, 그걸 보고 녹용을 먹었더니 이제 살이 붙구나 살이 찐구나 이게 좀
그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니까 녹용을 먹으면 무조건 살이 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린이가 녹용을 먹으면 또 이런 속설이 있어요. 저 바보가, 바보가 될 수 있다. 네.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나요? 그렇죠. 근데 어린이가 먹어서 바보가 되는 이야기면 어른도 먹으면 바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진짜 녹용 먹고 바보가 되면 이게 아마 9시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소문이고 네. 오히려 녹용에는 이제 레시틴 성분이 있어갖고 뇌 신경 기능을 활성화해서 치매에 도움된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머리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가 왜 나왔나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네. 예전에 이제 녹용은 이제 왕하고 귀족만 일부 귀족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약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왕실 약재상에서 이제 녹용이 막 도난되고 이렇게 하니까 네. 오히려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이렇게 소문을 내 잘못된 소문을 내서 네. 오히려 녹용이 도난이 안 되게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소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녹용 먹어서 뭐 어찌 어찌 된다 그러면 정말 뭐 뉴스로 처리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름에 녹용 먹으면 또 효과가 없다. 뭐 그런 소문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여름은 이제 기력 소모가 많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막 삼계탕도 먹고 추어탕도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녹용만 효과가 없다는 건 잘못된 정보고요. 오히려 여름처럼 이렇게 체력 소모가 많고 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계절에는 녹용을 복용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고 또 편하게 여름을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녹용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정훈 약손 부부 한의원장이었습니다.